휴일,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전에 잡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진수성찰 차려내느라 은하씨만 바쁜데요. 잠깐만, 그런데 이건 인스턴트 음식 아닌가요? 잘한다, 잘해.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상을, 응? 이게 할 짓이야? 어제 제가 야근을 해서 야근 할애비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5대 독자 생일상을 이렇게 성의 없이 차려? 이거 응? 부정타게 생겼잖아. 여보, 난 장어. 어? 장어? 아이, 야, 장어 어디냐? 어? 어딨어? 어, 여기냐? 어디 냉장고에? 팔자 좋게 장어나 찾을 분위기입니까? 어디 장어? 하여튼 눈치 없는 이 집 남자 때문에 은하 씨 고생이 많아. 아이고, 못 찾겠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대 독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그 5대 독자가 성국 씨가 아닌 다인이에요? 그럼 다인이 생일상 때문에 그 난리였던 겁니까? 아이고, 우리 다인이 할머니 선물. 우와, 좋겠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는 선물 뭐 받고 싶어? 남동생? 네.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은하 씨 표정이. 아이, 먹어 일단 먹어. 니들 오늘 여기서 확정 지어. 무조건 올해 가져서 내년에 낳기로. 응? 어머니, 저희 다인이 하나로 충분해요. 엄마, 아유 진짜 내 별명 뭔지 몰라? 정자왕이잖아, 정자왕. 그동안 내가 어? 조심해서 그렇지 스치기만 해도 사고야 난. 아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자왕이면 뭐하냐? 파티 신통치 않아서 애가 들어서질 않는데. 예, 이건 너무하십니다. 근거도 없이 다 며느리 탓만 하시면 쓰나요? 그날 밤 잠자리 들기 전 중대한 의식을 치른 듯한 성국 씨. 은하신 그런 성국 씨를 보며 또 시작이란 듯 자리를 피하는데요. 어디가? 둘째 낳아줘야지. 여보, 우리 할 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안 갔겠다고? 내 몸도 좀 그렇고 아무튼 내 생각도 좀 해줘요. 정말로 은하 씨 몸에 문제가 있어 이러는 건지, 그럼에도 성국 씨는 왜 이렇게 둘째 욕심을 내는 걸까요? 아유, 글쎄, 와. 어머니. 아유, 말 들어. 아, 내 말 들어서 손해 나니? 어서 빨리. 못하니까요. 아이고, 얘가 그냥. 아유, 빨리 쫓아와. 아침부터 어딜 가는데 이렇게 급히 서두른 거죠? 아니, 여기는? 아, 추워 못 살겠네. 아, 괜찮으세요? 여자가 이렇게 냉골이니 들어올래도 추워서 도망가지. 아니, 지금 손잡으자고 병원도 아닌 점집을 찾은 겁니까? 보자마자 용하시네요. 아휴, 세상에.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한 약을 내려줄게. 우선 몸부터 데워. 약을 다려준다고요? 참말 말어. 어디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귀동냥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